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, 매콤달콤 양념치킨 큰사발면 농심인데요. 허허. 제가 어렸을 때, 완전히 어렸을 때, 꼬마 초등학교 다닐 때, 처갓집 양념통닭을 먹고, 그게 이제 남으면은 다음날 먹으려면 좀 양이 적어서 아쉽잖아요. 그때 제가 라면을 삶아가지고, 스푼은 버리고, 비벼서 먹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. 제 생각엔 그랬던 거죠. 식은 치킨이니까 은박지를 전자레인지 못 돌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뜨거운 면을 넣어서, 그 안에 데피면은 소스랑 이제 어우러지겠다. 그래서 이제 라면 끓는 동안에 그 막 닭고기 뻑살 남은 거 찢어갖고 다 넣어놓고 이제 그 면이 이제 끓을 익으면은 그 뜨거운 면을 넣어갖고 이렇게 따뜻한 그 양념치킨 면을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주 해먹지 않았던 걸 봐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먼 훗날 이런 제품이 나왔네요. 물론 이 닭고기는 전혀 안 들어있겠지만 조금 동심을 자극하는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은 한번 뜯어서 처갓집 맛이었으면 좋겠는데. 가격은 1,600원이요. 컵라면, 요즘 컵라면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요,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. 뭐 구성은 고소한 수첨 토핑 나중에 넣는 거, 그리고 매콤한 비빔 소스, 매콤하다고 써 있네. 소스 양이 굉장히 묵직하고 상당히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. 그래요, 조리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뚜껑을 화살표까지 개봉한 후 매콤한 비빔 소스와 후첨 토핑을 꺼내고 끓는 물을 표지선까지 부어줍니다. 4분 후 뚜껑 위 표시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물을 충분히 버립니다. 물을 충분히 버려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뭐 어설프게 이제 짜장면처럼 남겨서 스프가 섞일 걸 걱정 안 하고 그냥 쭉 다 따라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죠. 매콤한 비빔 소스를 넣고 잘 비빈 후 마지막에 고소한 후첨 토핑을 뿌려 드세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끓는 물에 4분. 자, 일단 끓는 물을 표시선까지 붓고, 젓가락 꼽는 곳이 있네. 젓가락 끼워 두고요. 4분. 면 익는 냄새. 이 밀가루, 유탕면이 끓는 물에 이제 그 노곤노곤해지면서 그 기름기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냄새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뜨거워. 뜨거워. 와, 코에 구멍 날 뻔했어요. 와, 위험하네. 자,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. 이제 뚜껑을 열어서 면을 한번. 우후. 좋습니다. 이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버리고 올게요. 자, 물을 쭉 따라 버렸고요. 뚜껑을 열어서 비빔 소스. 와, 소스 색깔 그냥 딱 양념통닭이네, 진짜로. 이 그 물엿 가득한 그 약간 뒤가 비치는 약간 맑은 형태의 그런. 자, 비벼봅니다. 와, 양념치킨 냄새 바로 납니다. 어우, 좋은데? 어우, 맵다, 맵다. 아, 매운 치킨이네. 쇼킹한 이런 거 아니야? 잘 비벼졌고, 여기다가 토핑을. 파슬리 가루도 있고요.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그냥 일반 뭐 시중에 판매하는 볶음면 비주얼보다는 색깔이 살짝 연한 듯한 그런. 먹어보겠습니다. 맵네. 매워.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뭐 이런 형태의 엄청 매운맛은 아니에요. 근데 냄새는 엄청 양념치킨인데 먹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? 비빔면을 뜨겁게 먹을 때 느낌? 약간 신맛 빼고 약간 단맛을 올린 뜨거운 비빔면이랑 거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. 그리고 여기 들어있던 게 땅콩가루네, 땅콩가루. 땅콩 분태가 들어갑니다. 근데 우리도 양념치킨을 먹을 때 그 위에 올라가는 땅콩가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후첨인 것 같아요.
혹시나 이게 치킨 맛이 나는 뭐 닭고기 덩어리라던가 치킨 맛 과자라던가 후레이크라던가 그렇게 기대를 한 저만 기대를 했을까요? 땅콩이었어. 저도 땅콩을 좀 걷어내고 먹는 스타일인데 중간중간 씹히는 땅콩이 굉장히 거슬리네요. 아, 땅콩일 줄 알았으면은 안 넣는 건데. 냄새로는 치킨, 양념치킨의 향이 확 납니다. 먹었을 때에는 조금, 이게 치킨을 먹고 양념에다가 면사리를 추가해서 먹었으면은 공허함이 잘 없을 거예요. 닭고기를 먹고 그 헛헛한 빈자리를 이제 탄수화물로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정말 남은 양념 소스에다가 비빈 느낌이라 그냥 먹기에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양념치킨을 대체하는 그게 단 이만큼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. 차라리 이게 그 뭐죠? 닭가슴살 그런 거라도 좀 들어가서 좀 씹을 거리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